6월 21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10조 원대 재정을 담당할 인천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신한, 국민, 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한과 농협이 맡고 있는 시금고 약정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오는 9월 새로운 금융기관 선정을 매듭짓겠다는 일정입니다.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한국당은 타락한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에 맞는 보수 대혁신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내후년 총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장 설치를 추진하자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집화장을 부근 항만대우단지로 옮기는 대책을 마련하자 이번엔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고민만 커가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월미 모노레일이 내년 5월 대도 차량으로 개통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10년간 표류해온 월미 모노레일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습니다. 라텍스 침대에서도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은 외국에서 개인이 구매해 들여온 라텍스 침대의 경우 회수는 물론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산 시내 한 의료법인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해당 의료법인이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법인 이사장과 가족의 생활비와 급여로 탕진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목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1면입니다. 10조 원대 재정을 담당할 인천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 출범과 함께 내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을 맡게 될 인천시금고 선정 절차가 곧 시작된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어제 시금고 선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9월 안에 모든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방식은 일반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시금고는 1금고는 신한은행, 2금고는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 그리고 여기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세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면 정치면 보시겠습니다. 송영우 자유한국당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뼈있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변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변한다는 건 자유한국당을 뜻하겠죠.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진정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이번 선거의 민심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전원 불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김무성 전 대표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809에 있는 입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인근의 쓰레기 집화장이 들어서게 되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경제청은 바로 인근에 있는 송도 909에 있는 항만 배후 부지로 집화장을 옮겨서 짓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인천 항만 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물류단지에 원래 그 계획대로 물류단지가 들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집화장이 들어서게 되면 근본적인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래서 인천경제청은 생활 폐기물 집화장을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이걸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지어야 하나 아니면 좀 떨어진 방막 대우부지에 지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부실 시공, 부실 설계, 또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1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던 월미 모노레일이 드디어 내년 5월이면 궤도 차량으로 해서 개통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주체인데요. 차량 통신 그리고 궤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년 5월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런 방침을 어제 내놨는데요. 월미 모노레일 이 사업 진행 주민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교통공사는 차량 운행 시스템인 무선 통신망 시연 그리고 궤도 현장에 대한 주민 설명 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월미 모노레일을 2량 1편성으로 모두 10량이 운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또 평균 속도는 14.4km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시간당 14km 정도를 달리는 아주 저속 주행이 되겠죠. 이런 궤도 차량으로 운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광 코스로 운영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이 시민들이 그동안 부정적으로 가져왔던 인식을 좀 떨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5월 개통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진 침대에 이어 외국에서 개인들이 구매해서 들여오는 라텍스 침대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 안전 기준의 7.2배에 달하는 1075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라텍스 제품도 이 발암물질인 라돈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대진 침대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이 라돈 기준치가 넘는 경우에는 회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에서 개인이 구매해서 들여오는 이 라텍스 제품은 이런 법적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수거도 안 되고 또 보상도 없는 상태니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안산 시내에 있는 한 중견병원이 이 거액의 재단 봉금을 불법으로 빼내서 재단 이사장이나 가족에게 전달해온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안산 단원보건소로부터 이 해당 의료재단이 자금을 횡령해왔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 자체의 감사에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의료법인은 이 거액의 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빼내서 법인 이사장과 그 가족의 해외 체류를 위한 생활비나 투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실제로 근무도 하지 않은 이사장에게 약 10년 동안 거액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내용이 있다 이런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경기 인천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토파보기는 저희의 자체 재정비를 마친 뒤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드릴 날씨 정보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은 자외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도심 지역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6도, 용인, 수원, 평택 27도, 의정부 29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4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시드니 스미스. 이상 생생정보 알려비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21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18회 강화 해변 마라톤 대회. 천년을 달리는 시간여행.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서 6월 24일 일요일 아침. 지푸른 바다, 성모대교, 외포항, 후포항까지. 참가 신청 032-452-0191. 강화 마라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